이현승 주기란 임원준 이승준 선수가 있고요. 비트캡슐 김상훈 박관윤 김영진 최영원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먼저 비트캡슐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프레인데 마무리가 조금 빗나가고 말았어요. 자 바운트 패스 이후에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자 김준성 다시 외곽 리메 맞고 자 주기란 선수가 지금은 라인 밖에서 김준선 선수도 U23 대표 선수로서 활약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슈리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 미스매치인데요. 빙글 돌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김준선 득점인데 오늘은 잘 커버해 나가고 있습니다. 멈칫하면서 또 한 번 득점. 수비가 지금 비트캡슐이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걸 뚫어내네요. 현승의 득점. 스탑 점퍼. 뱅크슛 성공. 하고 들면서 왼쪽 선택. 너무나 좋았던 장면이 안 됐나요? 시그널을 좀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인들이요. 자, 득점 인정 안 되고 이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의지 하나만큼은 정말 승부욕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선수가 지금 비트캡슐이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걸 뚫어내네요. 이승준과 그리고 김상훈 스텝백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네. 자 이어지는 경기는 DSB와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입니다. 자 이번 경기 역시 정말 빅매치 중에 빅매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번 3차 대회에는 모든 팀들이 어느 정도의 라인업을 갖추고 대회에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흥미롭고요. 지금 또 DSB 같은 경우에는 또 박내훈을 축으로 박희훈, 전상용, 남궁준수 이번 대회 전상용 선수가 또 영입이 되면서요 높이에 좀 보강을 하면서 또 우승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DSB고요. 반면에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 예. 1차 대회 우천으로 이제 공동 우승을 했고요. 자 지금 김동우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대회 참가는 못했지만 이번에 뭐 새로운 홍성민 선수 35번이죠. 하면서 높이를 또 좀 보강하면서 이번 대회에 또 임하고 있는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자 먼저 DSB 곽희훈, 박내훈, 남궁준수, 전상용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 노승준, 이강호, 유경식, 홍성민 선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2라운드 홍천 투어에서 DSB는 2위를 기록했고 아프리카 프릭스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0 누적 순위로만 또 보면은 2위는 아프리카 프릭스, 3위가 DSB. 참 그 양 팀 모두 지금 상위권에서 뭐 누가 낫다 못하다 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두 팀인데요. 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외곽 슛 대결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라운드에서 박내훈 선수가 4경기에서 14개를 넣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의 이제 이강호 선수 4경기에서 8개를 넣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금 2점슛에 특화된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매치업을 봤을 때 그 노승준과 홍성민 선수 어떻게 보면 포워드 빅맨 역할이죠. 전상용과 남궁준수 자 거기에 또 곽희훈과 유경식의 가드 매치업. 자 경기가 잠시 후 시작되겠는데 직접 확인하시죠. 네 상당히 볼거리가 많은 양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프릭스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좋은 패스 이후에 골밑 빠르게 득점 올렸던 유경식 외곽 응수 곽희훈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아프리카 프릭스 자 미스매치예요. 이강호 직접 던졌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자 이강호가 첫 슛을 성공시키면 네. 그날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자 먼저 아프리카 프릭스의 이강호 선수가 외곽 슛을 성공시켰고 이제 박내훈 선수의 외곽을 또 기다리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스타트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상당히 산뜻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뭔가 심판과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강호인데 그 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심판진들이 약간의 네. 이견이 있는데요. 스코어가 맞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1득점 하나, 2득점 하나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박내훈도 곧바로 외곽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불발됐습니다. 아, 노승준 지금 리바운드 타점이 상당히 높죠? 네. 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유경식. 자, 일단 뭐 경기 초반은 완벽하게 상대방을
압도하는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자, 박래원의 페이드어웨이 성공. 자, DSB도 이제 득점을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점수는 1-5 현재 넉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시간 많고요. 네. 박래원의 지금 첫 득점. 자, 지금 원스텝을 이용한 그런 득점이었는데요. 박래원 선수가 저런 득점 루트만 또 골고루 가져간다면요. 예. 정말 그 막기가 어려운 선수입니다. 노승준인데요. 타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은신 해설위원이 박래원 선수가 조금 더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득점을 한다면 정말 만능 득점 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슈팅력이 뛰어나지만 항상 슛이라는 게 잘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또 본인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2, 제3의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첫 득점은 제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유경식의 득점이 이루어진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자, 현재까지 유경식 선수의 공격이 굉장히 쏠쏠하게 먹히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도 득점을 올렸고 내각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박희윤이 지금 어렵게 득점 성공해줬어요. 네. 한 번에 길게 반대편 연결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박래훈의 손끝에 걸렸습니다. 박래훈이 지금 완전히 읽었네요. 네. 전상용 박래훈 박래훈 굉장히 편하게 득점을 성공합니다. 자, 지금 수비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아주 여유있는 득점이었고요. 리버스 레이업 이번에도 유경식. 유경식도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의 득점에 아주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박래훈의 2점 불발. 아직까지 박래훈의 외곽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지금은 박희훈과 노승준 선수가 좀 엉켜있는 모습이죠. 그건 이전에 박래훈 선수의 뱅크샷 득점 장면이고요. 지금은 유경식의 리버스 레이업. 이렇게 보면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네.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득점 장면입니다. 게다가 또 미스매치 상황인데도 자신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이번 대회 처음 홍성민? 참석한 홍성민인데요. 스텝백 이후에 외곽 슛. 자, 본인의 3-3 데뷔전인가요? 데뷔 득점을 이 득점으로 만들어준 홍성민입니다. 오늘 이강호 외곽 너무 무서운데요. 자, 지금 경기 초반 지금 3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1득점을 한 아프리카 프릭스. 네. 벌써 2전 슛만 4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현재 7점 차가 되었습니다. 왼쪽 이번에는 인앤아웃. 자, 남궁준수의 리바운드 곽기훈. 자, DSB는 교체를 통해서 남궁준수 선수가 들어왔고요. 박래훈. 아하.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오픈 이강호. 이강호 들어갑니다. 정확하네요. 자, 오늘 첫 슛을 이강호 선수가 2득점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벌써 3개째 2점 슛을 성공하면서요. 자, 팀의 지금 스코어 리더로서 잘 이끌어가지고 있는 이강호입니다. 이강호의 오늘 이번 경기 모습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 DSB가 만만한 팀이 아닌데요. 지금 뭐 경기 초반에 거의 뭐 압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DSB에는 또 박래훈이란 좋은 슈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선수를 스크린 플레이라든지 본인들이 준비한 약속된 플레이로서 자, 아직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박래훈 선수가 조금 빠르게 슛감을 우선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래훈 2점 슛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첫 공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자, 시도는 좋았지만 성공을 하지 못했네요. 아프리카 프릭스의 공격. 자, 이강호. 자, 윤성민. 자, 홍성민 스텝백. 자, 이번에도 탑에서 완벽한 오픈. 이강호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전상용 리바운드. 자, 수비가 상당히 타이트하죠. 네. 자, 남궁준수의 2점 슛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전상용 골밑 성공. 자, 2득점 물론 좋죠. 네. 하지만 지금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 제 말이 무색하게 지금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 홍성민 선수네요. 아프리카 프릭스 계속해서 달아나고 있고요.
자, 박내훈은 여전히 2점 슛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득점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DSB 답답하리 많지 지금 외곽이 터져주질 않는데요. 네. 자,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 추격을 하기 위해서는 2점 슛 절실하거든요. 자, 그래서 두 팀 모두 파울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박내훈 드디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4대7 7점 차 더블 추격, 스코어죠. 추격의 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는 마련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절반이 딱 지나기 전에 박내훈 선수가 외곽 슛을 성공시킨 것은 조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DSB는 수비입니다. 네. 자, 돌면서 노승준 불발 전상용 리바운드 그리고 박내훈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박내훈. 자, 5점 차. 자, 또 수비예요. 자, 그리고 이강호 하이포스트. 하,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아, 곽희훈 선수 비록 뭐 반칙은 됐지만요. 네. 지금 같은 적극적인 수비가 상대를 흐트러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팀 파울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박내훈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외곽 슛이 두 번 연속으로 들어가면서 추격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강호 자유투 성공. 점수는 9대15, 6점 차. 아하, 저런 패스인데요. 아, 지금 정말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런 패스는 정말 예술이네요. 뭐 연습 없이는 네. 나올 수 없는 그런 득점이고요. 자, 이강호의 바운 패스 그리고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아, 지금 노승준 선수의 엔트리 패스가 투입이 되는 순간에 자, 지금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네. 보시는데요. 멋진 장면은 느리게 봐도 멋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 네. 프릭스의 공격. 안쪽 투입 그리고 유경식. 아, 여유 있습니다. 유경식 선수. 네. 곽희훈 선수가 끝까지 한번 점프를 같이 뛰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득점 후 착지 과정에서 발목 쪽에 약간의 비틀림이 있었던 것 같네요. 아, 지금 종아리 쪽에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워낙 3x3도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방향 전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그러다 보면은 힘이 많이 실리다 보면요. 네.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아, 반칙이 주어지는데요. 자유투 반칙은 아니고 그 이전의 반칙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경고가 한번 주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토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토스를 하면서 이제 이강호 선수가 바로 너무나 빠르게 붙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1차 경고, 두 번째서부터는 테크니컬 파울로 자유투를 허용하게 됩니다. 자, 스크린 이용하면서 2점 슛 성공합니다. 홍성민. 자, 장신인데도 불구하고 외곽 슛까지 갖췄다. 네. 자, 그리고 수비도 상당히 적극적이다. 저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선수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홍성민 선수가 이목을 또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밑 전상용 득점 성공. 자, 지금 7점 차. 아직 시간적으로 네. DSB 충분히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18점, 석점만 더 득점하게 되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아프리카 프릭스인데요. 지금 느린 장면으로서 득점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아하. 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DSB는 이제 파울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네. 바로 지금 직전 팀 파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보다 더 좀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한 지금 DSB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강호 패스. 아하, 엔드원을 가져옵니다. 노승준의 재치입니다. 지금은 수비자가 밀착이 되어 있는 걸 보고요. 자, 몸 접촉 이후에 완벽하게 엔드원을 성공해내는 그런 장면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강호 패스가 일단 좋았고요. 네. 저도 속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패스였습니다. 자, 노승준의 자유투. 자, 20점 고지를 먼저 올라서는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자, 아프리카 프릭스는 이제 경기를 끝내기까지는 이제 단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박내원이 아까 두 개 연속 득점을 해준 이후로는 네. 아, 손맛을 못 보고 있는데요. 자, 끝까지 살려보려 했던 노승준이지만 공격권은 DSB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그 윌슨 로고볼이죠? 네. 그게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노승준 선수가 부딪히면서요. 자,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네요. 자, 뭐 상대적으로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굉장히 여유롭게 거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고요. 거의 뭐 지금 9분 응선을 넘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이제 또 그 마지막 1득점 때문에 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비현실적인 거는 아니고 공격 4번 실패하고 상대방이 2점슛 4개 넣으면 동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여지네요. 자, 다시 DSB의 공격. 박내훈 조금은 무리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재차 시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 이강호, 이강호의 2점슛 불발. 마지막 득점은 자, 이번 대회 처음 참가한 홍성민 선수. 야, 그거를 또 맞춰준 노승준의 에이패스도 상당히 재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DSB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2대 21. 아프리카 프릭스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뭐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 이강호의 외곽도 굉장했고요. 노승준의 그리고 포스트 그리고 유경식, 홍성민의 활약까지 모든 선수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1승을 기분 좋게 가져간 아프리카 프릭스고요. 이번 대회 한번 하늘 내린 인자의 매치업이 조금 기대되는 그런 경기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